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쉬엄쉬엄 하더라도 이런 능력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유튜브에 공병호TV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동영상을 올린 시점이 언젠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시점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달 동안 잠시 이렇게 제쳐두었던 셈이죠. 물론 그 사이에 더위가 있었기도 했지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았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한 저의 내적 심리를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싫증이 나더라도 완전히 마음을 접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늘 아이디어가 쉼 없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네 편, 다섯 편 정도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 자신의 행동을 삼자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100%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할수 있으면 좋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실증이 나거나 어렵거나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잠시 제쳐두었다가 조금 휴지기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심리, 그런 기백 같은 게 생기면은 그때 다시 또 시작해서 힘차게 하다가 또 다시 슬럼프가 올 수가 있다 이야기죠.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잠시 쉬었다가 할수 있는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일이든 간에 꾸준히 한다는 것에서는 중간중간에 쉬는 것을 포함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자신을 관찰하면 할 이야기가 생기기 부분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